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휴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료 크리에이터 민모님의 지목을 받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민모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국내 최초로 승일희망재단에서 루그리병 환우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은 실제로 루그리병을 앓고 계신 박승일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는 그런 재단입니다. 흔히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루그리병 환우분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약간 와전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낮 이 얼음물 뒤집어 쓰는 정도로 루그리병 환우분들의 고통을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챌린지는 기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지목 상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부는 절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승희재단에 들어가셔서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